하지소프트와 함께하는 USB 너 모니. 네, 저는 하지소프트 이봉석 대표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부터 여러 장에 걸쳐서 저희 하지소프트와 함께 USB라고 하는 버스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되겠는데요. 저희 회사는 USB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사지만 사실상 일을 하다 보니 많은 개발자들 또 거래처들의 담당자들이 조금은 좀 부족한 USB 전 지식을 가진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부터 USB 동영상과 그 다음에 저희 하지소프트에서 배포하고 있는 무료 책인 이북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것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USB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본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USB라고 사실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게 여러분들이 뭔가 좀 헷갈려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 강의는 여러 장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장 USB 기본 개요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 대하여 본 강의는 하지소프트 홈페이지에 있는 USB 이북을 여러분들이 우선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북을 보시면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곳에 이제 나와있는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특별히 간추려서 동영상으로 엮었기 때문에 그냥 이 동영상만 보시는 건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북을 같이 열어서 보시면서 순서대로 따라가시면서 그렇게 동영상을 청취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이북은 저희 하지소프트에서 받을 수도 있고요. 유페이퍼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 꼭 1부, 2부, 3부 다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장 USB 기본 개요에 대한 시간입니다. 이번 장 1장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USB 너 모니라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지를 간추려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만 정리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바로 1장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1장을 보시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이어지겠구나, 2장, 3장, 4장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을 미리 예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북을 받아서 함께 보셔야만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북을 꼭 다운받아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장은 1장 USB 기본 개요에 대한 시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USB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절대로 복잡한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고 간단하게 개요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번 장과 관련이 있는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만 간추려 봤습니다. USB가 무엇일까요? USB는 그 약자 그대로 Universal Serial Bus의 뜻입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대중적인 또는 보편적인 직렬 버스, 거기에 제가 디지털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왜 디지털인가 라고 만약에 의문을 한다면 이 버스는 0 또는 1의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하는 용도로 전기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디지털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직렬 버스라면 한 비트씩 전송하는 버스라는 뜻이겠죠. 한 바이트가 아니라 한 비트씩 전송을 하기 때문에 USB는 바로 시리얼 버스이고 그리고 많은 신호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이죠? USB가 빠르긴 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USB가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최대 속도는 현재 USB 3.1의 슈퍼스피드 플러스의 속도를 본다면 10Gbps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대중화되어 있는 USB 3.0 수준에서는 이론상 5Gbps가 현재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느리진 않죠? USB 호스트가 무엇일까요? USB 통신에서는 반드시 호스트를 알아야 되는데요. USB 통신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호스트 그리고 여러 복수개의 디바이스 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규약이 바로 USB 프로토콜입니다. 반드시 하나의 호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개, 세 개도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의 호스트만 있어야 되고요. 그 호스트는 연결되어 있는 모든 디바이스와 통신하는 데 있어서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통신을 주도한다는 얘기는 데이터 통신에 대해서 그 요청 자체를 시작하는 주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음에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포인트와 파이프가 같은 건가요? 자, 많은 분들이 또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엔드포인트는 USB 통신을 해서 통신상에서 그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또는 펑션이라고 부르는 디바이스에 존재하고 있는 입출구를 담당하는 포트를 의미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모든 디바이스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엔드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호스트와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파이프라는 개념은 조금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엔드포인트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적인 작업들, 우리가 규약적인 약속된 작업들은 다 생략을 하고 그 안에서도 순수하게 데이터만 설명할 때 사용하는 통로의 가상 개념이 바로 파이프입니다. 좀 어렵지만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이 나올 때좀더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엔드포인트는 실제 존재하는 실존의 개념이지만 파이프는 가상의 개념, 논리적인 개념, 통로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USB가 핸드폰 충전잭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아시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죠. USB는 통신한다는 것보다는 충전 용도로 주변에서 하도 많이 쓰기 때문인데, 사실 USB가 충전할 만큼 그렇게 전력을 많이 공급해 주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은, 집에 있는 선풍기가 대략 조사를 해봤더니 40와트 정도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USB 2.0이라는 표준에서 대략 최대 2.5와트까지 전력을 제공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선풍기를 돌릴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죠. 그리고 USB Type-C라고 해서 요즘 나와 있는 스펙 중에 굉장히 전력 공급이 많은 그런 스펙이 돼서야 비로소 100와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USB Type-C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선풍기 두 대를 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USB의 장점이라면 충전과 함께 데이터 통신도 같이 할수 있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자, 결국 USB가 핸드폰 충전잭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2.0에서는 2.5와트가 최대니까 그렇게 전력을 많이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꼭 아셔야 되겠죠? USB 1.0, 2.0, 3.0 이 순서대로 점점 빨라진다는 뜻인가요? 물론 이 각각은 릴리즈 버전입니다. 버전이 크면 클수록 최신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USB는 최신 버전이 구 버전과 호환성을 가집니다. USB는 각각의 버전이 나오면서 그 버전에서 가장 빠른 최대 속도가 계속 소개되고 있는데요. 현재 USB 3.0 버전 속에서는 가장 낮은 속도인 USB 1.0에서 소개된 속도를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USB 3.0이 1.0보다 빠르다.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USB 3.0은 1.0이 지원하는 속도를 모두 포함한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USB 통신과 트랜잭션입니다. 자, 분명히 개요의 시간이니까 그렇게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하나의 USB 호스트 컨트롤러가 있고요. 그 아래는 반드시 루트 허브라는 게 있습니다. 루트 허브는 호스트 컨트롤러에 붙어 있는 허브를 말합니다. 그리고 루트 허브에 여러 포트가 달려 있는데 그 포트를 통해서 이와 같은 선이 연결되어 있죠. 우린 이 선을 링크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링크를 통해서 확장 허브, 외장 허브라고 할수 있는 외장 허브에 연결될 수도 있고 어떤 디바이스에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허브는 또 자신이 가진 포트를 통해서 다른 디바이스에 연결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이그 이론적으로 가능한 디바이스 개수는 총 127가지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죠. 호스트 컨트롤러 아래 루트 허브 아래 127가지의 디바이스를 붙일 수 있답니다. 물론 하나의 호스트 컨트롤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역폭은 제한되기 때문에 그 대역폭을 나눠 쓰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죠. 자, 이 그림에서 저희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A라는 디바이스입니다. 자, 보세요. 이 A라는 디바이스가 연결되어 있죠. 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호스트 컨트롤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USB 통신에서는 이 A 디바이스 말고도 옆에 있는 다른 종류의 디바이스 또는 허브들도 디바이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하나의 루트 허브 아래는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가 연결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호스트 컨트롤러가 만약에 이 디바이스와 통신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때 호스트 컨트롤러가 이 디바이스와 계속 통신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동안 이 통로에 있는 다른 디바이스들은 통신을 할수 있을까요? 자, USB 프로토콜이 맨 처음에 소개됐을 때 바로 이와 같은 규약을 세웠는데요. 그 규약이란 결국 하나의 호스트 컨트롤러가 하나의 디바이스와 통신을 하고 있을 때는 다른 디바이스 또는 다른 허브들은 절대로 호스트 컨트롤러와 통신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규약이 있습니다. 반드시 USB는 통신 중에 있을 때 하나의 호스트는 반드시 하나의 디바이스하고만 그 어떤 한 정해진 시간에 통신을 할 수가 있고요. 그외 나머지 디바이스는 절대로 호스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결국 하나의 디바이스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호스트 컨트롤러와 통신을 하게 되면 다른 디바이스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겠죠. 따라서 그와 같은 문제를 피하고자 해서 일련의 어떤 디바이스와 호스트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트랜잭션이라는 시간에 어떤 따른 어떤 규약을 세워서 아주 기본적인 단위 시간 동안에 이 하나의 트랜잭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 트랜잭션은 절대로 다른 트랜잭션과 겹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호스트 컨트롤러가 A 디바이스와 통신을 할때 어떤 트랜잭션을 시작하게 되고, 그 트랜잭션을 끝낼 때까지는 다른 디바이스는 개입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 트랜잭션은 굉장히 시간이 짧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프레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트랜잭션이 왜 중요하냐면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USB 통신은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 간격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통신이거든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장치가 각각 트랜잭션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한 시간에는 하나의 트랜잭션만 수행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 컴퓨터의 USB 측에 마우스와 디스크 두 개의 장치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호스트는 마우스와 주고받는 트랜잭션이 있을 것이고, 디스크와 주고받는 트랜잭션이 있을 거예요. 즉, 이와 같은 트랜잭션은 굉장히 짧은 시간일 것이고, 그것들은 여러 개로 나누어져서,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디스크, 마우스, 디스크. 그 다음에 또 프레임이 시작되면, 또 마우스, 디스크, 디스크, 마우스, 디스크.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두고 서로 이 시간을 나눠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절대로 겹치지 않죠. 이와 같은 트랜잭션들이 프레임 안에 빽빽히 차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통신 속도를 효과적으로 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USB의 속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올려서 사용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요 프레임. 어떤 프레임을 꼭 빽빽하게 트랜잭션으로 채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통신 속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USB 2.0이 사용하는 트랜잭션의 몇 가지 예를 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트랜잭션이라고 하면 그 트랜잭션은 여러 개의 패켓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트랜잭션은 하나의 토큰, 시작하는 패켓을 우리가 토큰 패켓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의 토큰과 그리고 데이터 패켓,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셋업 데이터라고 부르는 패켓, 그리고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패켓,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의 트랜잭션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트랜잭션 안에는 하나의 데이터 패킷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예외사항으로 우리가 고대역 전송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시는데, 이 고대역 전송에서는 하나의 트랜잭션이지만 그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 패킷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외사항도 존재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트랜잭션에는 하나의 토큰, 하나의 데이터 패킷만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죠. 이 데이터 패킷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이 부분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셋업 트랜잭션은 셋업 토큰 패킷, 셋업 데이터 8바이트라는 데이터 패킷, 그리고 상태 패킷, 아웃 트랜잭션은 아웃 토큰 패킷, 데이터 패킷, 상태 패킷. 자, 빨간색으로 그려진 것은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올라온다는 뜻이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아, 어떤 트랜잭션이 하나 끝난다는 것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는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오는, 또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오는, 또 상황에 따라서는 내려가고 올라오고 내려가는, 이와 같은 어떤 약속된 패킷들의 주고받음, 이것이 하나의 트랜잭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트랜잭션과 트랜잭션들은 서로 교차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즉, 복수계의 디바이스가 있다고 했을 때 그들끼리의 트랜잭션도 이와 같이 여러 패킷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들 트랜잭션들끼리는 교차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 트랜잭션의 시간은 짧게 가지는 것이 유리하고, 그래서 이 데이터 패킷도 굉장히 짧은 크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 USB 릴리즈에 대한 버전과 통신 속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USB 크게 1점대, 2점대, 3점대만 놓고 봤을 때, 1점대가 나왔을 때 USB에서 소개된 통신 속도는 로우 스피드 LS 그리고 풀 스피드 FS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로우 스피드는 일반적인 대역폭 아래서 굉장히 느린 속도를 지원하는 그런 장치와 통신하는 프로토콜이라면, 풀 스피드는 그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USB 1점대의 그 대역폭을 충분하게 다 쓰는 그런 스피드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실제로 대역폭 자체가 얼마 빠르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로우 스피드는 1.5Mbps, 풀 스피드는 12Mbps가 최대 속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USB 2.0이 나오면서 2점대에서는 그 하위 버전과의 호환성을 준다고 했었죠. 따라서 LS, FS를 모두 지원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이 스피드 HS라는 속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보세요. 480Mbps죠. 예전에 저도 생각이 나네요. USB 2.0이 처음 소개되고 우리들이 이제 사용하게 됐을 때, 와, 굉장히 빠른 USB를 우리는 보고 놀랐습니다. 480메가가 굉장히 큰 크기로 다가왔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자, 그 다음 USB 3.0대가 나오면서 슈퍼스피드, 그리고 3.1에서는 슈퍼스피드 플러스, 이와 같은 속도가 더 추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슈퍼스피드 플러스가 20Gbps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USB 3.2인가요? 3.2에서 곧 20Gbps가 나온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기대되죠? 자, 다음 그림은 우리가 USB 3.0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가 3.0이라고 하는 프로토콜 버전 안에서는 2.0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이 3.0이라는 이 버전 안에서 2.0을 지원하는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 이 특이하다는 말은 뭐냐면, 3.0이라는 전체 버전 안에는 2.0을 위한 별도의 링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USB 3.0에서는 3점대 통신을 하기 위한 전용 링크가 있고, 그리고 다시 2점대 통신을 하기 위한 전용 링크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2점대 속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우 스피드, 풀 스피드, 그리고 하이 스피드라고 그랬었죠.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할 수 있는 2점대의 링크를 별도로 가지고 간다. 그리고 3점대 소개되는 슈퍼스피드나 슈퍼스피드 플러스를 지원하는 링크가 별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3점대에서 특히 슈퍼스피드 쪽에 관련된 허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2점대 허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점대 허브는 결국 로우스피드, 풀스피드, 그리고 하이스피드를 모두 지원해야 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죠. 따라서 우리가 보통 허브라고 해서 3.0 허브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면, 밖에서 볼 때는 3.0 허브가 하나로 보이지만 그것을 이제 실제로 내부를 뜯어보면
그 안에는 슈퍼 스피드 허브에 대한 기능과 그리고 별도의 USB 2.0 허브에 대한 기능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프와 엔드포인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엔드포인트는 실제 그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입출력 포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파이프는 그 입출력 포트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 데이터가 흘러가는 경로를 말합니다. 즉 가상적인 경로인데요. USB에서는 파이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 파이프 그리고 두 번째로 번들 파이프라고 합니다. 메시지 파이프는 어떤 순수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용도 외에 USB에서 정의하고 있는 메시지 우리가 커맨드라고 할 수 있는 특별히 8바이트로 정의된 고유한 명령어 포맷이 있습니다. 그 8바이트로 되어 있는 고유한 명령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메시지 파이프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린 이 메시지 파이프를 쓴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8바이트 명령어를 주고받을 수 있구나. 이런 뜻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 번들 파이프란 얘기는 그냥 데이터를 1년의 데이터를 쓰고 1년의 데이터를 읽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파이프를 번들 파이프라고 합니다. 특별히 USB 3.0에서는 데이터 전송을 아주 고속으로 쉬지 않고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벌크 스트림 파이프라는 것도 새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각각의 디바이스의 엔드포인트가 보이죠? 이와 같은 엔드포인트들이 바로 왼쪽에 보셨던 해당하는 파이프와 연결되는 그런 실제 존재하는 포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요에 대한 그림에서 이번에는 실제로 USB 통신을 한다 했을 때 호스트와 그리고 디바이스 간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에서 바라보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부분들이라면 왼쪽에 호스트에서 대부분 클래스 드라이버를 개발하는 그렇죠?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고 반면에 디바이스 쪽에서는 거기에 대응되는 펑션 드라이버를 개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클래스 드라이버나 펑션 드라이버 이들이 거의 같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아래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컨트롤러 디바이스 드라이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래쪽에 하드웨어 컨트롤을 다루는 드라이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아래 보시면은 호스트 컨트롤러 쪽의 하드웨어는 XHCI 인터페이스. 자, 이것은 USB 3.0의 경우입니다. XHC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트랜시버를 거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디바이스 쪽에서는 레지스터나 DMA, 인터럽트를 통해서 역시 트랜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부분은 D 플러스 D 마이너스인데요. 이것은 결국 두 개의 핀이 있는데 그 두 개의 핀이 하나는 D 플러스, 하나는 D 마이너스라는 비트의 의미, 신호 시그널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위상의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면 D 플러스가 이렇게 하이고 D 마이너스가 로우라면 하이 로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D 플러스가 로우고 D 마이너스가 하이라면 로우 하이 이게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경우의 수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통신이 바로 요 파이 쪽에서 USB 피지컬 측에서 통신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USB 트랜잭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요도를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USB를 자세히 배울 때 이 트랜잭션들은 각각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트랜잭션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만약에 여러 트랜잭션이 전부 다 대기 중에 있을 때 즉 우리가 USB 호스트 입장에서는 스케줄링이라고 하는데 스케줄링을 할 때 여러 트랜잭션 중에 어떤 걸 먼저 할 것이냐 결국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어떤 트랜잭션을 먼저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트랜잭션들은 각각 우선순위에 따라 스케줄링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대표적으로 제어 전송 엔드포인트 우리가 제어 전송 엔드포인트 컨트롤 전송이라고 하는데 이쪽의 엔드포인트와 통신하는 특징은 제어의 속도가 느립니다. 즉 제어 전송과 통신할 때는 굉장히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전송 크기도 되게 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느리니까. 그리고 우선순위는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순위가 높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엔드포인트 통신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USB 입장에서는 이 제어 전송은 반드시 하겠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USB 제품을 만들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데이터를 받겠다라고 한다면 이 제어 전송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신뢰성이 높다 이 말은 데이터가 만약에 제대로 도착을 안 했다면 계속 제대로 도착할 때까지 리트라이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벌크 전송입니다. 여러분들 USB에 벌크 전송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벌크 전송 엔드포인트는 통신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전송 크기도 빠르고요. 반면에 전송에 대한 우선순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신뢰성은 높고요. 그러다 보니 데이터의 양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전송하는 용도에 적합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꼭 전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몰려서 전송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벌크 전송입니다. 인터럽트 전송입니다. 인터럽트 전송도 물론 데이터 크기가 그렇게 작지는 않지만 실제로 효과적으로 인터럽트 전송을 쓰기 위해서 데이터 크기를 작게 줄입니다. 그리고 통신 속도는 빠릅니다. 우선순위도 높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굉장히 유리하죠? 우선순위도 높고 데이터 속도도 빠르고 그런데 데이터량은 적게 가져가야 된다. 신뢰성이 높다. 그에 맞는 어떤 특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마우스를 움직일 때 올라오는 데이터, 키보드를 사용자가 눌렀을 때 올라오는 데이터 이런 거는 그때그때 쉬지 않고 올라와야지. 만약에 지연이 돼 버리면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혼돈을 가지게 되겠죠. 마우스를 움직였는데 그 마우스가 나중에 막 움직이는 화면이 나타난다든지, 키보드를 눌렀는데 그 키가 한참 후에 나 찍힌다든지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따라서 그와 같은 데이터들을 즉 사용자와 인터랙티브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인터럽트 전송이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시성 전송이 남았습니다. 등시성 전송은 아이소크로너스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시간 전송입니다. 제시간 전송. 항상 지정된 시간에 규칙적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통신 속도는 그렇게 느리다고 보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비교적 데이터 양을 그렇게 크게 잡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시간 동안에 항상 제시간에 데이터를 보내겠다는 초점을 더 맞추는 것이지 오히려 이 등시성 전송을 가지고 빠른 속도를 기대한다. 이건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일정한 시간에 항상 제시간에 데이터를 보낸다. 그리고 데이터 크기는 뭐 어느 정도 클 수도 있다. 빠르다고 볼 수는 없다. 신뢰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USB 대역폭이 부족하면 가지 않습니다. 대역폭이 부족하면 데이터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만약에 발생을 해서 디바이스가 데이터를 못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재전송을 요청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뢰성과 관련 없는 작업들, 우리가 네트워크로 얘기하자면 UDP와 관련된 것들, 막 방사라고 하죠. 브로드캐스트 같이 막 뿌리는 데이터 이런 거에는 등시성 전송이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약간 깨지더라도 상관없는 데이터, 예를 들면 음성 데이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등시성 전송이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USB 전원 관리입니다. 나중에 전원 파트에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전원에는 보통 컨피규어드 파워가 있고 그다음에 넌 컨피규어드 파워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컨피규어드 파워의 경우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컨피규어드 파워의 경우에 우리가 노트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노트북에 우리가 AC 배터리 AC 그 AC 전원을 연결했을 수도 있지만 배터리가 사용될 수도 있죠. 배터리가 사용된다는 것은 전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노트북이. 따라서 노트북이 만약에 전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USB 2.0, 3.0에 따라 최대 지원할 수 있는 전력의 양은 보시는 것처럼 2.0은 0.5W, 3.0은 전압이 두 가지 종류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0.75W 또는 1.8W까지 지원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트북이 배터리 전원이 아니라 AC 전원, 실제로 플러그를 통해서 AC 220V를 받아오는 그런 환경이라면 물론 당연히 전력도 더 많이 공급할 수가 있겠죠, USB가. USB 호스트는 보시는 것처럼 2.0에서는 2.5W, 3.0에서는 최대 10.8W까지 지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USB Type-C는 나중에 더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